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워리어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뒤에 보십시오. 우측과 좌측에 좌청룡 우백호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골프 용품 중에서도 캐디백과 보스턴백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입니다. 허스키 뉴욕입니다. 절대 수위 이병 골프학교. 네. 처음 영상 나갈 때 어떤 거 느끼셨어요? 순간 막 첫 부분에서 가슴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입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데리고 가서 가방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방이 뭐 이렇게 백팩이라고 안 하고 그냥 책가방인데, 책가방 보면은 그 옆에 짝꿍하고 여학생 짝꿍하고 막 넘어오지 마 하면서 막 책상 금 긋고 그랬는데, 시험 볼 때는 우리 가방을 세워놨어야 돼. 아, 요만해가지고 가방 매는데 네모난 가방, 그리고 가방 열 때 이렇게 눌러서 탁 빼면은 딸깍 딸깍 빼가지고 열었던 그 추억 소환. 제가 이 리뷰를 부탁을 받았을 때 딱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영상을 받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확 나면서, 왜 옛날에 대해서 그래 생각을 많이 했지만 책가방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을까? 뭐 저는 이제 1970년대생이지만 한 3, 4학년 때는 필통이 버튼 딱딱 누르면 막 툭 튀어나오고 뭐 돋보기 튀어나오고 지우개 튀어나오고 그런 추억도 있었는데, 책가방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나오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제품은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가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허스키 뉴욕이라는 골프 용품인데요. 허스키 뉴욕이라고 해서 저는 글쎄 이게 그 어떤 기업일까 했었는데, 1952년도에 설립된 37이라는, 우리 다 알잖아요, 777 37 그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모기업입니다. 와, 지금 뭐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허스키 뉴욕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브랜드를 정식 등록을 해서 이제 출범했는데, 벌써 이 회사도 한 20여 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는 백화점에 갔을 때 좀 고급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비싸서 못 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브랜드였고, 그리고 신논현역 쪽에 가면 그 허스키 뉴욕이라고 해서 딱 독채로 쓰고 있는 그 쇼룸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본사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그 근처에 산 적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여기도 이런 데가 뭐 여기 있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골프백을 이제 처음으로 리뷰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리뷰는 최초로 이 리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물건들 세 개 전부 다 경매를 들어갈 겁니다. 경매를 들어가서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가 10월 달에 친선 경기를 하잖아요. 친선 골프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모이는 수익금과 함께 불이웃돕기에 기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등판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각각의 모델명이 있는데 그 뭐 H 어쩌고 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3번 가방으로 제가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방은 디자인이 굉장히 마던합니다. 그 다른 두 종류에 비해서 굉장히 마던한 디자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위에는 이 고급 레자라고 그러잖아요. 고급 뭐 폴리 뭐 하고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레자라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수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 외관을 이렇게 딱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가장 특징이 T자형 박음질이래요. 그래서 이 T자형 박음질이 아닌 것은 이 허스키 뉴욕의 정품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보면은 위에도 박음질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있는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 골프 가방들이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거 아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비싼 브랜드 아니면은 뭐 야 그 좀 선수처럼 모양 보이려면 좀 이런 가방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탠드백 빡 누르면 나오고, 이런 가방들이 동남아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의 제품이 그곳에서 생산이 돼서
각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그런 장비들이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오죠. 그런데 이제 허스키 뉴욕은 순수 국내에서 디자인을 하고 국내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67년이니까 이 가방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날 정도잖아요. 우리가 37 가방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67년이니까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박음질이면 박음질, 그 다음에 이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막 그 실 끝이 터져서 나온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쭉 둘러보고 다 열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이건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마더난 스타일, 그리고 이 세 종류 중에서는 가장 젊은 세대가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가 세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젊은 층이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에는요, 보시면 이렇게 여행용 가방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무게를 재면 가방 무게가 무거워서 좀 물건을 덜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이 정도는 기내에 충분히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는 이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이 안에 이 소재가 방수 소재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면 보조 주머니가 있는데 뭐 느닷없이 이 캐리어의 보조 주머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캐리어는 아무래도 보면 뭐예요? 골프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옆쪽에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발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보통 캐리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넣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조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막 그 쇠 그런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물건을 넣어야 되는 걸 방해하는 게 전혀 없고 공간을 아주 정확하게 오롯이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보조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갑이라든지 그런 걸 넣을 때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해요. 막 하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이렇게 가방이 되게 소프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다 넣어도 충분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이 수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네임택 달려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큰 공간이, 뭐 상표도 들어있고 충분히 큰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세 개를 받았을 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요 세트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비닐을 막 잔뜩 넣나 했더니 이게 딱 빠지면 쑥 꺼져요, 보통 가방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단단한 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레자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골프채가 어차피 딱 버티고 서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역시 뭐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안쪽에 이 마감된 천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서 클럽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 골프백 디자인이 크게 세 칸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가운데를 나눠서 다섯 칸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일반 골프백들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이쪽에 허스키라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브랜드를 박음질을 해서 넣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골프 가방은 너무 독특하게 디자인 안 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보조 가방, 여기에다가 뭐 티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뭐 공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갑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앞쪽에는 이제 신발 주머니로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신발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옆쪽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뭐 비옷도 집어넣고 먹을 것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주머니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귀여운 녀석이 가방마다 담에 달려 있는데 이 허스키 뉴욕의 상징이죠. 시베리안 허스키 인형입니다. 근데 이걸 뭐 담에 달아놨을까 했는데 이게 볼 주머니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털도 부들부들하면서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같으면 자동차에다 이렇게 올려놓거나 어디다가 매달아두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볼주머니를 쓰는 그런 골퍼는 아니니까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트로 파우치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를 걸 수 있는 그게 돼 있는데 이 파우치도 굉장히 똑같은 소재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안에 천도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 받아봤을 때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리고 한번 떼어볼까요? 이렇게 뗐을 때 고급스러워요. 만져보면 이 안쪽 이게 번쩍번쩍하는 이 천들 박음질 그러니까 기술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보통 가방들이 뭐 저렴하긴 하지만 그만큼 돈값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벨빵은 여기 딱 보면 허스키 강아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뺄 수 있는 여기도 보면 이 쿠션을 갖다가 칸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자로 대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이게 마찰을 줘도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이 칸에 걸릴 수 있게 우리 어깨 쪽이 칸에 걸릴 수 있게 딱딱 센스 있게 또 이걸 또 칸을 나눠서 디자인을 한 게 굉장히 돋보이고 여기도 어깨를 다치지 말라고 부드러운 천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뭐랄까 비싼 가방 같이 보여요. 비싼 가방 같이 보이고 그 골프 가방을 쓸 때 뭐 저희는 어릴 적에 골프 칠 때 보면은 그냥 막 꾸겨 놓고 막 거기다 놓고 뭐 그 오염이 돼도 그냥 뭐 더러워지면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약간 바깥쪽에 뭐가 묻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닦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런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충분히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매우 깔끔한 이미지에서 사이즈도 8.5인치니까 여러분들 클럽을 그 선수들한테는 좀 작죠. 왜냐면 선수는 9.5인치나 이 원 크기가 10.5인치 막 2만원 통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데 요즘 보편적으로 캐디백은 한 8.5인치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그 1번 선수는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또 허스키 뉴욕에서 이번에 이 영상 촬영하는 걸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뭐 한 30% 많게는 35% 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 가방하고 이 캐리어, 그러니까 보스턴백 역할을 하는 이 캐리어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이 귀여운 인형 이렇게 해서 한 87만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방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가방 굉장히 제가 열심히 지금 정리를 했겠죠. 자 두 번째 가방은요 굉장히 한정 수량으로 생산이 되는 가방입니다. 제가 딱 받아봤을 때 우와 이거 뭐예요? 뭐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허스키 뉴욕에서 생산되는 가장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이고 금액대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클럽을 뭐 금장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클럽들의 레벨에 맞는 가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금장이 있는 골프채 세트를 1번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면 조금 이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가방에는 완벽하게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비싸요. 그냥 일반 판매가가 190만원입니다. 이 세트가 가방 세트가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할인이 돼서 160만원대 이번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이 가방은 정말 그렇게 받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역시 합성 피혁인데 제가 가방 모양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닐은 그대로 넣어둘 텐데요. 1번 가방은 허스키라는 모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고급스러운 천이라면 이 가방은 이 프리미엄 가방은 그 천에 허스키의 로고 천이 안에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뭐 당연히 기본이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 박음질 제가 T자형 박음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허스키 뉴욕사의 가장 상징적인 그 부분도 이 가방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요미는 그냥 늘 가방마다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은 아파요. 윽 해가지고 안에 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허스키 인형은 똑같이 제공이 되고요. 파우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색이죠. 그래서 금색 파우치가 똑같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뭐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좀 돈 좀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금색, 그리고 빼보면 역시나 똑같은 천으로 안에 뭐 이렇게 안쪽에다가 뭐 핸드폰 아니면 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넣고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이것도 박음질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세트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하나하나 이 클립, 또 멜빵, 그리고 이렇게 거리,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레벨을 잘 맞춘 그런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뭐 예전에 악어 가죽, 뱀 가죽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을 그래도 그대로 채택을 했네요. 보면 여기 뱀 문양, 이 뱀 문양 인조 피혁을 대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허스키. 그리고 옆쪽에 보면 요 허스키 강아지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직접 수를 놓은 거예요. 직접 뭐 기계가 물론 넣겠지만 이 그림으로 그냥 찍어낸 게 아니라 이 실밥으로 해서 전부 찍어낸, 뭐 비쌀 수밖에 없는, 이 통에다가 이런 걸 어떻게 박죠? 이런 거를 참 만드는 거 보면 기술 정말 대단한데 손이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뭐 이 허스키 뉴욕 골프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 가방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정교합니다. 이런데 보면, 그래서 저는 뭐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게 그렇게 비싼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다 연결 부위하는 이런 굉장히 센스 있는 디자인. 그리고 그 이 2번 가방은 1번 가방처럼 막 주머니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둘, 그리고 아래쪽에 셋 해서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이 허스키 뉴욕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뭐 역시나 뭐 이런 건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신발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먹을 것 주머니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옆에 저는 보통 쓰는 게 이쪽에다가는 뭐 비옷 같은 거 넣고 아니면 큰 물건 같은 거 접어 넣을 수 있는 건 옆에다 넣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임택이 뭐 나 비싸 그렇게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색으로 네임, 그리고 뭐 칼 넘버라고 되어 있네요. 전화번호가 아니라 자동차 넘버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뭐 중후한 맛을 느끼는, 이걸 딱 열면 그냥 그 안에 클럽들이 금색이 쫙쫙쫙쫙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요거 하나 들고 도망가면 신세 좀 펼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퀄리티나 아니면 느껴지는 그 느낌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로 따지면 저는 이 가방은 제 나이대가 쓰면 좋은 것 같아요. 한 40대가 쓰면, 좀 40대라는 나이가요 어떤 거냐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아 나이 먹는 건 인정하기 싫고, 아, 약간 젊은 티도 좀 내고 싶고, 거기다가 또 편리함도 좀 따지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 1번 가방층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좀 나 골프장에 가면 나 좀 있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좀 이 정도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멋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방 세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고급스럽네요. 뭐 가격이 벌써 두 배잖아요. 두 배입니다. 지금 이 가방은 87만 원대 할인된 금액이지만 이 가방은 할인된 금액이 지금 160만 원 뭐 중상 정도 되는 그런 금액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고, 그 다음에 보스턴 백 딱 봐도 이 가방을 제가 들고 가면 좀 아직은 안 어울릴 것 같은, 고급스럽긴 하나 야 이병옥이 너 좀 그냥 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할 정도의, 한 10년 후나 15년 후쯤 가지고 다니면 좀 멋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자수가 뭐 요즘 뭐 대한민국의 이 옷 만드는 기술, 또 이 가방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기서 딱 볼 수가 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췄을까요? 그리고 지퍼도 매우 부드럽고요. 부드럽고, 그리고 역시 비닐이 들어있죠, 모양을. 그래서 안쪽에도 똑같은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지퍼를 넣어서 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스코어 카드 넣어서 갈 수 있는 그냥 은밀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늘 예상할 수 있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가방이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정말 딱 옷 갈아입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제가 이 가방을 들면 한 이런 느낌, 그리고 이 가방을 들어도
한 요런 느낌 정도, 요런 느낌 정도의 제 몸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을 여러분께 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라 뭐 사실 비싸니까 대량 생산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 안 팔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좀 구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된 가방이라고 하네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이 세 가지 가방을 봤을 때 오, 요 가방 받았을 때는 오, 이거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은데? 딱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허스키 뉴욕의 프리미엄 골프백 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가방까지 봤고요. 2번 가방도 경매 붙일 겁니다. 제가 영상 끝날 때쯤에 경매가도 제가 여러분께 제시를 할 텐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 리뷰기 때문에 월요일날 12시에 나가면 그냥 그 자정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뭐 1번, 2번, 1번 땡땡 얼마, 2번 땡땡 얼마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뭐 결국엔 그 시간이 딱 끝났을 때 그분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가방을 한번 볼게요. 3번 가방을 딱 보면 보통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화려하게 눈에 띄는 색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튀는 건 싫지만 가방은 고급스러움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재해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적화된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의 특징은 그 여기에서 이렇게 인조 피혁이라보다는 약간 천, 우리가 천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색상도 남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해서 오염이 되지도 않고 바로바로 닦아낼 수가 있으니까 방수는 뭐 물론이죠. 그리고 역시나 여기 강아지가 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가방하고 똑같은 이 합성 수지에 이 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이 2번 가방의 고급스러움 그런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막 뭐 이게 보냉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엠보싱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클럽이 딱딱 부딪혀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그 택배 보낼 때 보면 뽁뽁이 넣잖아요. 막 뽁뽁이 넣어가지고 안 다치게 하는데 요 자체적으로 뽁뽁이가 있어요. 그리고 눌러보면 쿠션이 상당해요. 그래서 골프채가 안 상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스타일은 약간 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채를 넣으면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다 볼 때 허스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허스키라고 박혀 있죠. 그래서 안쪽에 우리는 허스키야 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늘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돋보이고요. 이 세 종류의 세트 중에 가장 실용성이 뛰어나요. 왜? 이 허스키 뉴욕이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20, 30대 브랜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40대, 50대, 60대가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고급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왜냐면 가격대도 그래요.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일단 가방을 사면 막 최근 막 알록달록한 그런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일단 내구성이 있고 그다음 디자인도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죠. 2번을 뭐 2번 나 돈 있어 나 이거 보여줄 거야 그런 거 빼고는 여기서 위에 뭐 이런 주머니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리고 이 앞쪽에도 굉장히 여기서 이제 주머니가 커요. 다른 가방보다. 그래서 신발 한 뭐 330mm까지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쪽에도 지퍼 그리고 이 지퍼는 저쪽 앞에 있던 그 지퍼보다는 약간 두꺼운 칸으로 탁탁탁 돼 있어서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고장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고장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앞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끈에는 이 울퉁불퉁하게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골프 가방 신경질 나거든요. 이렇게 딱 맸는데 쓱 내려오면 막 골프채 헤드 밑으로 쑥 쏠려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매야 돼. 그런데 딱 어깨에 걸리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가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께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이 가방은 또 앞쪽에 이렇게 그 우리 아이스박스 개념으로 지금 가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채택이 돼서 시원한 물이나 따뜻한 뭐 음료를 갖다가 넣으면 보냉이라든지 보온이 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앞쪽은 뭐 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공을 넣거나 하는 그런 주머니 이런 주머니들의 역할에 대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우치도 디자인에 통일을 해서
이렇게 검정색.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우치 약간 흰색 계통이 들어갔고 이건 아예 이제 검정색 계통인데 흰색 계통의 단점이 우리가 골프 카트를 타면 막 던지고 거기서 돈 꺼내야 되고 돈 꺼낼 때 기분 별로 안 좋죠. 막 돈 잃을 때 꺼내야 되니까. 그런데 손때를 타도 늘 이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안쪽에 또 똑같은 안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이 가방은 뭐 그냥 어두운 색상의 가방이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분들이 이 가방을 구입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뭔 줄 아세요? 요즘에요? 맞습니다. 바퀴가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고 찾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끌고 다니는 게 편하니까 바퀴 달린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부쩍 많죠. 특히 중년 골퍼들은. 그런데 남자분들은 바퀴 달린 거를 사고는 싶은데 말은 못해도 디자인이 전부 여성한테 맞춰져서 나와요. 근데 이 가방은 남성용 디자인으로 전혀 튀지 않는 것 같으면서 앞쪽으로 샥 돌렸을 때 야, 이 숨겨진 이 공간이 단순 주머니가 아니었다는 거, 이 비닐이 있는 게 단순 비닐이 아니었다는 거, 여기에서 손을 넣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앞쪽에 보면 휠이 있죠. 그리고 휠이 굉장히 뭐 우리 베어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바퀴가 얼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품질을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랫부분은 굉장히 강성 플라스틱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뭐 난리 났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싹 집어넣고 잠그면 그냥 이거는 그냥 돌려놓으면 뭐 바퀴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를 것 같은. 왠지 남성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바퀴 달린 가방을 들면 내가 힘이 그렇게 없던가. 꼭 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그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면 안 흘러요. 걸려있잖아. 딱 걸려있어요. 어깨에 딱 걸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골프 10년 치셨다는 분들도 막 가방 이렇게 매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가자 무슨 뭐 낚시 가방처럼. 근데 골프 가방은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다. 낚시 가방은 이렇게들 매시는 것 같은데 골프 가방은 반대로 이 앞쪽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이제 골프채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형태로 들어줄 때 감각이 맞습니다. 이제 낚시 가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백을 보면 보스턴 백은 그렇게 딱 보면 와 이게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있다기보다는 신발 넣는 곳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긴 지퍼로 만들어져서 일단 신발을 넣을 수가 있고 옆쪽에 보조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안쪽에는 그 엠보싱 처리된 그 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방이 매우 소프트합니다. 소프트하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죠. 소프트하면 우리가 구겨 넣는 대로 늘어나서 그거를 감싸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보스턴 백이라는 게 막 우리가 기내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다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들 그런 것도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허스키 뉴욕의 골백 세트 3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각자 색깔이 다 다르죠? 첫 번째 가방은 약간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가진 가장 평범한 그런 가방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초 프리미엄, 1년에 몇 세트 제작되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내구성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바퀴 달려서 이동도 편리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허스키 뉴욕의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의 골백 세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37 우리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기억에 있는 그런 가방 회사 67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술력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신뢰가 가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골프 백이 기능이 어떻고 제가 쳐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막 이렇게 만져보고 했는데 오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 막 알록달록 꽃 붙어 있어야 되고 막 주황색이어야 되고 막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남성 골퍼들에게 중후한 멋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그런 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방에 대해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제 그 설명란에 그쪽에서 가격 그리고 모델명 모든 걸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주문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월요 리뷰가 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용품들을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1번 가방은 현재 87만원대 판매가 됩니다. 할인하고 해서. 그래서 이 가방은 제가 스타팅 금액을 50만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금액은 지금 167만원, 190만원짜리 세트인데 167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100만원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세트는 의외일 거예요. 1번 세트보다 더 금액이 비쌉니다. 90만원대 초반에 지금 할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3번 세트도 50만원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경매가 돼서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품들은 우리 10월 달에 그 우리 옥팸 친선 골프대회 하잖아요. 그때 경품으로 제가 내놓을 테니까 그때 행운을 노려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허스키 뉴욕 골프백 세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월요 리뷰는 계속되고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